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네, 마틴 D45를 오마주한 기타입니다. 우리 마틴 기타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천만 원을 넘어서 이제 마틴 D45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비싸죠. 그 마틴에서 나온 자회사 시그마 기타에서 그 마틴 D45를 오마주한 정확한 모델명은 이거는 SDR45입니다. SDR45. 제가 스펙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머신은 오픈형 기어로 되어 있고요. 금장 색깔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기어비가 14대1, 16대1, 18대1이 있는데 이거는 무려 21대1 기어비입니다. 최고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튜닝할 때 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름칠을 하면 거의 평생 삐걱거림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타의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드비크라고 해서 또뭐 볼루트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뭐 한국말로는 목젖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헤드플레이트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헤드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44.5mm입니다. 44.5.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급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뼈로.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한번 통해서 넷 두께를 제가 기타 제작 처음 할때 사용하던 건데요. 다시 0으로 눌러볼게요. 살짝만 움직여도 이제. 네, 됐죠. 이 상태에서 넓혀서 제 시커먼 옷도 지금 이거 처음에 기타 제작할 때 입었던 옷인데 이게 또 기타 보호하기에는 이 옷이 괜찮아서 네. 그러네요. 네. 44.59였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1mm가 올라간 것 같아요. 44. 네, 지금 돌리니까 또, 응? 돌리니까 아까 살살 돌려. 예, 이렇게 됐습니다. 44.59. 거의 뭐, 그러니까 44.5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핑거보드라고 하잖아요. 지판 고급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개 아발론이죠. 에보니죠, 에보니. 최고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판 에보니 핑거보드를 사용했습니다. 네크는 물론 마호가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디바디죠. D45를 오마주했다 그랬으니까. 자개도 보세요. 이런 자개. 자세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기도 자개가 있고, 여기도 자개가 있고, 여기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자개가 있고, 자개를 다 둘렀습니다. 이게 이제 마틴 D45의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브릿지도 똑같이 핑거보드하고 에보니를 사용했고, 이거 본세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거는 고급 터스크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스케일은 얘가 645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645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수로 얘기하면 25.4인치인데 645면 이제 아무래도 장력이 되게 세지는 않아서 코드 잡기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쳐드려 볼게요.
따로 뭐 마이크 수음하는 게 없이 핸드폰으로만 해서요. 네, 안에 브레이스하고 그리고 브레이스를 또 스캘럽한 거나 바인딩 이런 게 되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이런 데도 다 자개가 있습니다. 북매치한 것도 보면 너무너무 깔끔하고. 어르신들 분들은 여기 이제 이런 데를 귀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되게 깔끔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AS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에랄맥스 앤썸 최고의 픽업을 장착했습니다. 줄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최고 줄로 교체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릿지 핀도 제가 최고급으로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픽업 사운드 들어보실래요? 듀얼소스 픽업이죠. 마이크하고 피에즈하고. 근데 물론 마이크는 저는 많이 좀 줄였습니다. 버징이 나지 않게 제가 완벽하게 세팅을 했고요. 손도 안 아프게. 마틴 D45를 오마주한 SDR45 시그마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